집이라는 거는 지으면 이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치. 지금 현재만 자꾸 보지 마시고 이제 늙어가고 커가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것과 또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은 뭐 우리 집만 덜렁있을 수도 있는데 옆에 다 나중에는 다 나중에 뭐 건물이 올라가고 이럴 수 있으니 그런 네. 상황에 대비해서 좀 계획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러네요. 건축은 또 긴 호흡이다 보니 그 기간 내에 좀 지속 가능한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. 그렇죠. 지금의 트렌드에 많이 휘둘리기보다는 주택이지만 아이덴티티를 갖자. 아이덴티티를 갖자. 네, 본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아. 것, 아하. 원하는 집, 살면서 그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무엇일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. 뭐 얼마 들지, 어떤 스타일로 하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지를 한 번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. 이야기를 꼭 하죠.